B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코빗 랩 시간.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빗사이퍼 학회장님인 이병헌님을 모시고 MZ세대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술의 가치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빗사이퍼 현재 학회장을 맡고 있는 네.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네, 이병헌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빗사이퍼라는 조직,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빗사이퍼라는 학회가 어떤 조직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빗사이퍼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라는 미션 아래서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블록체인 연구단체입니다. 빗사이퍼란 학회명은 이제 해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기술을 우리가 다 파헤쳐보자라는 의미로 빗사이퍼라는 학회명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 3월에 처음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다방면에서 연구하시고 또 산업계에 종사하시고 100명 이상의 학회원들을 배출해온 학회입니다. 학회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블록체인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지만 약간 학회원분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도 경영이 주전공이고 또 컴퓨터공학이나 전기공학 같은 공대분들도 많으시고 금융을 다루다 보니 산업공학분이나 경제학분도 있으시고 심지어 법학 을 전공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또 연령대도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학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30명 정도의 학회원들이 활동 중이고 모든 학회원은 최소 1개 이상의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에서 조직된 학회다 보니까 상당수의 학회원이 서울대학교 구성원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타대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빗사이퍼 같은 학회가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나요? 다른 대학교나 뭐 대학교 외에라도 이런 조직이 많이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연세대 학교에서도 연불이라고 있고 고려대에서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쿠블이라는 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연합학회로는 커그라고 그런 블록체인 연구원 학회들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학회에 비해서 뭔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 빗사이퍼는? 저희는 아무래도 옛날이랑 지금은 조금 달라진 점이 저희는 블록체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고 그런 진입장벽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 약간 이 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 직접 저희가 블록체인의 실무 응용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직접 강의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 또 빗사이퍼 미디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어 자료들을 계속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빗사이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연구하고 이 기술이 어떤 거길래 사실은 그런 점이 매료가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미션은 그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개인적인 미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와닿는 거가 이제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 꺼내고 막 돈 보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냥 지문 한번 찍으면 그냥 바로 돈이 가는 막 그런 형태니까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돈이라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코드를 짠다 해도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은 디지털 자산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중앙화된 어떤 무조건 신뢰기관을 거쳐야만 돈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또 중간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나 밸리어딘 네트워크 막 VAN들을 싹 다 날릴 수가 있고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아, 그럼 뭐 서드 파티가 없이 돈을 보낼 수 있구나. 처음에는 이런 시작으로 했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탈중앙성과 트러스트리 트러스트 좀 신뢰 없는 신뢰 시스템이 좀 되게 재밌었어요. 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을 거친 내 돈이 실제로 내 돈인가라던가 예를 들어 리니지 게임을 할 때 리니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이 서버가 날아가면 그냥 없는 건데 이게 실제 내 아이템인가 결국에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거라는 건 전부 다 조작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
같은 경우도 한번 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았죠.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내 돈을 갖고 있고 내가 뭐 실수하면 털리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내 돈을 갖고 있고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웹 3.0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블록체인이 결국 전체적인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이게 세상을 바꾼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또 초기 단계에 기여해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전 언젠가는 좀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블록체인처럼 탈중앙성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블록체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코인에 대해서 네네. 좀 위험성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이 되게 코인 때문에 빚을 많이 진다. 이렇게 좀 프레이밍화를 좀 시키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블록체인 완전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연봉 1억을 받아도 집을 못 산다 서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뭐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코인 한 탕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뭐 일 왜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일단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큰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뭐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어제인가 마이클 세일러인가 마이클 노보그라치인가 둘 중에 한 명이 트위터에 올린 게 금은 정말 좋은 어셋이지만 중앙화되어 있다, 센트럴라이즈도 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그런 신이 만든 실수를 덮을 수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이나 약간 진짜 디지털 자산 유일하게 남을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의 광기가 좀 더해져서 아직 레퍼런스가 채워지지 않아서 가격이 변동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 생각해요. 주식도 막 오르다가 한 번에 촥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 뭐야 하고 욕을 하고 떠나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냥 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욕을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걸 이제 관망하던 사람들도 아 거 봐 나 떨어질 줄 알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과연 금이랑 정말 비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 정말 디지털 메타버스가 온다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자산인가 약간 이런 레퍼런스가 전혀 부족하고 히스토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 좀 더 안정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변동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저는 저도 비슷하게 디지털 자산으로 쳤을 때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학회나 모임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거버넌스가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개선안이 올라오면 투표도 하고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뭐 디스코드 이런 데서 막 디베이트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에 한국인들이 실제로 참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되게 궁금한 적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디사이퍼 같은 학회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 디사이퍼는 약간 저희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 특히 좀 코어 단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나 뭐 체인을 조금 더 스케일러빌리티하게 꾸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개인의 연구를 더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고 오로지 약간 소통 툴이 좀 미디엄에 글을 약간 우리가 연구한 게 이런 거다 약간 이렇게 발표하는 정도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든 전 세계의 블록체인 생태계든 학회나 아카데미가 가져야 될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대중들과 그리고 비즈니스 간의 브릿지 그런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픈소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인퓨라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이더리움에서 그 엔드포인트로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돈 내고 쓰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쓰고 있고 AWS처럼 좀 중앙화되어 있다는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원 중에는 그런 인퓨라 같은 경우를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체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커뮤니티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또 토카막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노드 밸리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POS 기반이다 보니까 토큰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거버넌스 투표에 막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밸리데이터란 존재 자체가 이 크립토 네트워크랑 대중과의 브릿지 그 중간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거버넌스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또 곧 발표를 하겠지만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 발표가 되겠지만 토카막 네트워크랑 기획을 해서 블록체인 해커톤을 지금 주최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려고 요즘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사이퍼에 계신 분들 뭐 대부분 되게 젊은 MZ세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사이퍼에 계시는 분들은 MZ세대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업계에 전문 지식 갖고 있는 MZ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는 블록체인의 미래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트렌드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약간 빌드업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뭐 다 얘기를 하자면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호학을 베이스로 하고 근데 막 컴퓨터 사이언스를 모르면 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가상 머신에서 코딩이 들어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코딩을 아예 모르면 접근할 수 없고 또 사실 블록체인은 그냥 자료 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밸리데이터들이나 마이너들한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메커니즘 자체도 있어야 돼서 그런 경제학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좀 융합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블록체인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약간 분산 시스템을 현실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툴 아니면 뭐 경제학 전공자는 합리적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다. 또 일반인들은 코인, 변동성, 가즈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블록체인 학문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사이퍼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약간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는 CRUD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네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그 중에 Create랑 Read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고 또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너찍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조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또 신뢰 없는 신뢰를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까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개방형 금융 시스템 이외에는 유스케이스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온 그 개방형 금융 서비스 이래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플랫폼 형태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점은 돈을 프로그래밍해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역시 오픈 파이낸스가 제일 큰 유스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픈 파이낸스에서 유스케이스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오픈 파이낸스가 지금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를 과연 대체하거나 아니면 뭐 보완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건 무조건 오픈 파이낸스고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방금 얘기한 두 건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 금융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NFT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오프체인 오라클을 사용해서 신원인증 증명 DID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은 끼워 맞추기 식이 좀 아직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파이낸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개념도 좀 함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다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면 항상 좀 엇갈리는 부분이 과연 사람들이 탈중앙화에 공감을 해야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탈중앙화에 공감하지 않아도 이것을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사용할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이 엇갈리는데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 자치 기구로 탈중앙화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 기업이나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굴러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가 성공적으로 정립한다면 모든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클라우드 단에서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웹3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행동할지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오가 넥스트 트렌드라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다오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몇 년 됐지만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오라는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진짜 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다오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다오는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한국어로 해석하면 탈중앙화 자치조직인데 이것도 사실 정립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Code is Law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코드에 모든 게 적혀있고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사전적 규칙들이 코드에 적혀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명이 모였을 때 너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그 모든 행동 중에는 좀 정성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좀 퀄리티티브한 내가 뭐 이거를 마실 건데 뭐 이게 다 코드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형태라 지금 현재의 다오는 투자 조직에 좀 머물러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지를 결정하는 메타카르텔 벤처스 같이 아니면 최근에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이번에 합법으로 승인을 받은 뭐 크립토 페드 같이 투자를 다오로 뭉쳐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의 생각을 반영을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기존 멤버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전략 정도는 코드에 작성할 수 있잖아요.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투자 조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실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예를 들어 학회라던가 뭐 회사라던가 전부 다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거를 코드로 작성할 수는 없고 그렇겠지만 여기서 생각해 해야 될 게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라는 게임이랑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DAO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아마 그렇게 할 건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롤 같은 게임에서는 저희가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이러면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재를 해요. 채팅 제재를 먹이든 게임 제한을 먹이든 왜냐면 그거는 중앙에서 관리 주체가 이거를 클린하게 만들 그게 있으니까 근데 다오 같은 경우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치면 내가 막 욕을 하든 쟤가 욕을 하든 그거를 관리해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진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법적 규제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욕설이라던가 인신공격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은 코드로 만들어지기가 좀 애매하니까 진짜 막 욕 같은 게 필터링에 걸릴 수는 있지만 욕처럼 생겼는데 욕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아 뭐 말할 수가 없네. 네, 그걸 중간에서 누가 관리해줄 규체가 없으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가라는 걸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다오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다오에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움직임도 많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디사이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엄 거기 들어가서 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글들을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지금 디사이퍼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오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뭐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외에 제가 본 분야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건 컴파운드 로직을 분석을 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이병헌 회장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 같던데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들에 대한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을 오픈 파이낸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근데 블록체인은 TPS가 너무 안 나오잖아 확장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런 확장성 연구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뭐 솔라나 뭐 매틱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가장 집중해서 연구를 했고 실제로 저희 초대 디사이퍼를 세우신 김재윤 학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획기적으로 경량 체인을 만들고 또 스케일러비트를 해결한 체인을 만들었고 그거를 유로시스라는 탑 저널에 억셉이 되어서 지금도 체인을 만들고 계시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거는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파이낸스라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깊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